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에어소프트, 뭐 서바이벌 게임은 일단 뭐 두더라도 에어소프트 건, 이런 그 우리 비비탄이 발사되는 이런 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음 구매를 하고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입문자를 위한 요런 이제 조그만한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칼라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아재TV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모의총법법,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요렇게 주황색의 칼라 파트, 또는 빨간색의 칼라 파트, 또는 뭐 요런 파란 색깔의 칼라 파트라는 이런 소형기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총은 장난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소형기에 이렇게 그 신성이 높은 이런 색의 이 소염기를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기준으로 정면 그리고 양쪽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칼라 파트, 이 소염기가 사람의 눈에 보여야지만 칼라 파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이 칼라 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칼라 파트가 없는 장비가 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염기를 도색을 해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칼라 파트는 손으로 돌렸을 때 빠지면 안 됩니다. 벤치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 아닌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아마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꼭 칼라 파트를 해야 되냐? 예, 칼라 파트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률에 이 칼라 파트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칼라 파트는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손으로 돌렸을 때 분리가 되지 않게끔 본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각 무드나사를 박아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건전한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핸드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건도 이렇게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의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형기 끝에 이런 식으로 소형기 끝에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웃바렐이 파란색이에요. 칼라 파트와 동일한 색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붙여놨죠. 왜냐면은 완전히 닫았을 때 이 소형기 앞부분에 보이는 게 좀 작아요. 이게 작아요. 그래서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는. 근데 저는 좀 아무래도 유튜브를 찍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칼라 파트를 본드로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바렐에 이런 식으로 뭐 칼라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칼라 파트가 붙어 있는 게 왜 붙어 있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여기 보이시는 모든 이 총의 그 제품이 은색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금색으로 된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참 웃기죠. 이게 법률이 정말 웃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근데 이런 은장이나 금장은 칼라 파트를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뭐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면은 금으로 된 AK도 있고, 은으로 된 AK도 있고, 막, 은으로 된 총도 있죠. 실총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이 은장이나 금장일 때는 칼라 파트를 안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긴 하지만, 법률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색깔 이 핸드건, GBB 핸드건입니다. 비비탄을 넣고 쏘는 핸드건을 이렇게 칼라 파트 없이 이렇게 장착을 해서, 장착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칼라 파트를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장이나 은장이 일 경우에는 이렇게 칼라 파트를 장착을 안 하고 이 자체가 이제 칼라 파트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이
핸드건들 중에서 아웃바렐이 금장이나 은장인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글록에 이 아웃바렐의 금장일 때 칼라파트를 장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말이 많은데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금장이다 은장이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파트를 장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 장난감 총 중에 하나가 이게 마루이 그 베레타 제품인데 이게 아웃바렐이 은장이죠. 이렇게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 분홍색깔 칼라파트를 장착을 했죠. 이게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애매할 때는 그냥 하는 편입니다. 이게 확실히 안 해도 된다라고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안 하겠지만 아 이게 애매해요. 그러면은 저는 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애매할 때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라 파트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 궁금했던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칼라 파트의 색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 총들은 칼라 파트가 이런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아니면은 이런 파란 색깔, 원색 계열 이런 파란 색깔, 시인성이 높은 파란 색깔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얀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 뭐 분홍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기왕이면은 칼라 파트를 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파란 색깔 또는 분홍색 정도 만 뭐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칼라 파트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칼라 파트는 이렇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아니면은 분홍 색깔 정도, 주황 색깔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건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오토 트레이서, 라이플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전에 사용하는 이런 오토 트레이서를 다는 경우에 기존의 칼라 파트가 가리게 돼요.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서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장착을 하고 여기에 무수나사를 박아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경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동건의 양쪽의 레일 형태로 이게 빨간 색깔 레일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칼라 파트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 기존의 법률집에 보면은 전, 좌, 양쪽, 오른쪽,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 칼라 파트가 보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레일 조각을 옆에 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옆에도 달고 옆에도 달면 좌우는 보여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보일 확률이 조금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딱 단정지어서 아 그 레일 조각 칼라 파트로 쓰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레일을 붙이는 거는 저는 칼라 파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레일은 뭐 장착하는 건 저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괜히 뭐 구서수 오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예전에 저기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저기 보이는 저기 AK 있죠? 저기 GHK인데 AK 앞쪽에 이렇게 그 앞쪽 레일 덮개에 제가 LCT TK104를 샀을 때 그 부분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된 덮개가 덮여 있었어요. 그게 칼라 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애매한 게 좌우에서 보면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칼라 파트로 되냐 마냐 이런 것들 괜히 사람들한테 입방아웃을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소염기에 이런 식으로 주황색의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에어소프트를 만진다든지 제 모든 총에는 칼라 파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왜 칼라 파트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 뭐
법에서 안 그러면 굳이 칼라 파트를 하겠습니까?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칼라 파트를 하는 거고요. 설사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칼라 파트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가능하면 아니고 무조건 칼라 파트 장착은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소프트 처음 입문하시든지 그러니까 비비탄 총을 구매를 할 때 자꾸 이제 질문들이 아 칼라 파트 이거 달고 있는데 이거 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들을 올라오면은 촬영을 위해서 칼라 파트를 빼고 찍고 다시 달아놨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칼라 파트는 법률집에 분명히 손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분리를 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장착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좀 주의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칼라 파트.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아마 파워 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파워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파워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쐈는데 비비탄이 1m도 안 나가고 앞으로 떨어져요. 파워 브레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에어소프트 생초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